안녕하세요. 저는 2년 만에 그 신축 건물 다가주택 리츠를 신축해서 월 임대료로 한 1,000만 정도를 만들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년 만에 이제 네 채를 신축해서 네. 1천만 원을 이제 1,000만 원 만들었다고 정도. 하셨는데, 네. 뭐 어떤 2년 때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다가주택 그 지어진 건물 구축을 네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건설사와 통해서 신축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네. 지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2년 만에 그래도 이게 1천만 원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구주택은 좀 장점은 아파트는 한가구 때문에 어떤 레버리지 전세를 이용하더라도 한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을수록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그 건물을 매입 내지는 신축을 해서 그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자본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초기엔 적을 때는 전세 보증금 비용을 좀 비중을 좀 높이고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가구를 월세로 좀 전환하면서 그 현금을 좀더 높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얼마씩 투자금이 들어가신 거예요? 대체를 하셨는데. 건물 초기에 제가 건물 지을 때그 동네 지역이 원룸 전세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이었어요. 사실 5천만 원이면 전세 원룸 하나 얻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쵸. 저는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총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 네, 놀랍죠. 맞아요. 사실 친환경세는 별도예요. 투자금 외에 뭐든지 세금은 별도인데 그 5천만 원으로 대출과 대출은 토지 대출과 건물 대출 이용하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이제 신축하게 됐죠. 순수 자본금 5천만 원 들어갔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세금을 맞아요. 제외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월세 수입이라 그거 얼마가 그 나오신 거예요? 건물은 이제 비중이 원체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월세가 많진 않아요. 대략 한 대출 이자 정도 준하는 금액만 나왔는데 나중에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수 원룸 좀 늘려가면서 월세를 늘려가면서 좀 월세를 좀 높였죠. 그게 이제 불과 2년 동안 되신 거예요? 이제 건물 신축한 지가 이제 2년 됐고 현재 총 건물 다가구를 운영한 것은 지금 한 8년째, 8, 9년 돼가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투자자금이 적다 보니까 건물 매입하는 데 이제 치중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월세 비중을 높이는 위주로 갔었죠. 전세를 이제 월세로 네,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내 채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네, 심하잖아요. 맞아요.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는 뭐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산세, 뭐 종부세 종부세. 그런 부분인데 재산세는 아파트는 그 매매 실 거래되는 가격의 한60% 정도? 그러니까 공시가 높죠. 또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실제 그 매매 가격의 한 50%밖에 안 돼요, 공시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원룸금을 샀다고 해서 공시가가 10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절반 수준이라서 종부세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종부세 또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재산세나 종부세 부분에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책에 제가 보니까 이제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한 투자법을 이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방금 질문드린 이제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 이런 부동산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투자법인가요, 이거는 그래도?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서 매도했을 때 양도세라는 것은 팔아야 내 돈이 남고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했다가 팔고 또그 차익금으로 또 아파트를 또 사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가주택은 가구수가 여러 가구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한채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한 것보다 예를 들어 7가구 구성되어 있는 원룸금을 사게 되면 7채 건물 살 필요 없이 7가구 다가구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전월세를 좀 자유롭게 자기 자금 사정에 맞춰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훨씬 한 가구인 아파트보다 좀더 용이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면은 이거를 이제 세금을 넣으면은 7채 사지 7가구를 세금을 맞아요. 넣을 수 네. 있는데, 다가구는 한 채만 사더라도 거기에 이제 방들이 뭐 7개가 있다고 치면은 7가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예를 들어 원룸이 19가구인 건물을 사다고 하면 아파트는 뭐 19채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원룸 건물은 한 채만 와도 19가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자기 자금의 사정에 맞게 19개 중에서 뭐 10개는 전세를 줄수 있고 9개는 월세를 줄수 있는데 그만큼 가구수를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는 부분에서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사실적으로는 여러 채를 이제 임대 놓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나 이제 가구 통계 가구상으로는 네네. 1주택으로 이제 1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책에서 제가 의아했던 게 아파트 시세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컨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 차익형이냐 아니면 임대 수익형이냐. 매매 시세 차익형을 보고 투자하는 분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샀던 금액에서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 1억이 2억이든 손해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좀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라든지 어떤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을 받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매매가 가격이 좀 시세가 좀 빠졌다고 해서 올랐다고 해서 그와는 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통 나눌 때 차익형하고 수익형을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차익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차익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월세로 받는 그 수익보다 그 차익이 단기간에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최근 들어 이제 요즘에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네. 양도세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부터 다주택자 되는데 네. 양도세율이 엄청 많죠, 높죠.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 아파트가 물론 올라주면 좋지만 요근래 최근에 들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 그나마 발생하면 좋지만 그게 100% 확정적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격이 빠질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좀 빠지는 추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컨셉을 매매 차익형보다는 임대 수익형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중개사 하고 계신 거죠? 네, 부동산도 네, 일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은 이제 많지 않은데 거의 돈이 없는데 준다돈을 모으지 못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 찾아오면은 어떤 부동산들을 좀 권하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종류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또 안정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는 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오피스텔. 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상품 중에는 뭐 상가도 있겠고 뭐 지상센터, 뭐 네. 오피스텔, 뭐 네. 다가주택, 상가주택 많죠. 하지만 내 돈을 투자 금액이 사실 뭐 5천만 원, 1억 만 원 모으는 게 사실 일반 직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을 일단 모아서 최소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마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다가주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만약 그 작가님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네. 그럼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시겠어요? 일단은 저축이 우선이겠죠. 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단 3천만 원, 5천만 원에 모으는 게 집중을 할 거고요. 네. 그 돈이 이제 모아지면 네. 주변에 다가주택 금매로 나온 것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네. 그런 매물들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금액에 맞추어서 그 건물들을 이제 찾게 되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면은 나는 뭐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거 안 사고 네. 다가구주택만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을 쭉 보면은 뭐 이제 막 지어진 신축 혹은 뭐 건축 중인 뭐 그런 이제 준신축 같은 거를 그러니까 준신축이라면 이제 건설 중인 다가구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뭐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된 다가구주택도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지어진 집을 사는 것과 내가 뭐 짓거나 혹은 이제 신축 중인 집을 사는 거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그러니까 구축과 신축을 나눠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자금 상황이라든지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세금과 또 주차법, 건축법이 바뀌면서 연관이 있는데요. 네. 구축, 이미 지어진 건물은 등기, 그러니까 잔금과 동시에 내 건물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요즘에 건축법, 주차법이 바뀌면서 2012년도 전에 지었던 것들은 네. 주차법이 바뀌기 전에 이런
가구수는 가구수가 많을수록 수익률과 직결되는데 주차하고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익률이 나는데 2012년도 이후에 지어진 것은 건축법이 저 주차법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그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더 넓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 건물들은 그리고 하나의 단점은 어쨌든 2012년도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의 건물인데요. 은행에서 그 건물들을 매입할 때 최소 임차 보증금에서 방백이라 합니다. 방백일 하나씩.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 건물에 보통 대출이 한 4억이든 5억이든 설정이 됐을 건데 이게 100% 쓴 게 안 돼요. 잘해야 뭐 이금융권에서 한 50% 정도 내지는 뭐 100%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축의 장점은 수익률도 좋고 가구수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어떤 대출 승계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구축은. 그에 반해서 이제 신축은 또 신축도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에 신축은 신축 새로 건물을 올릴 때 건축 자재 인건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어졌던 같은 면적에 같은 평수 연면적을 올린다고 할 때 이 건축 자금이 많이 들죠. 사실. 그렇고 또 좋은 점은 구축에 비해 좋은 점은 대출 이 승계의 개념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에서 새로 신규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구축에 비해서 대출 부분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이제 지어진 것들은 이제 주차장법이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구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순위가 높다. 그 말씀이시고. 대신 이제 뭐 방 공제 그 대출할 때 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신축은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뭐 신축이니까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 뭐 자금적인 조달 면에서도 구축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가끔 뭐 부동산에서 그 매물 올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대출 승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물건은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대출 승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대출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은행에서 설정한 금액 은행이 1금융권이나 2금융에 따라서 또 다 그 매수하시는 분의 신용 상태라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0%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직접 매수하실 분이 그 해당 건물에 설정된 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승계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승계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어떤 등급이 낮다거나 뭐 수입이 작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하면 이제 부동산 딱 하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3원칙이 있죠.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인데요. 아마 아파트가 그 세 가지를 다 부합시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초보 투자자가 할 때도 어떤 가격 시세 파기라든지 있어서 아파트가 단연 좀 더 쉽죠. 다가가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손쉽게 주거를 넘어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황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나오는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면 아파트와 다르게 좀 관점만 바꾸면 좀 더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살 돈이면은 이제 요즘 아파트가 뭐 서울 같은 경우 웬만한 10억이 다 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면은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하죠. 사실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13억, 15억이 넘었고 수도권에도 괜찮은 지역은 다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대출 뭐 60% 반다 하더라도 내 돈 3, 4억 이상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관점만 좀 돌리면 수도권에 3, 4억이면 돈이면 70평, 80평 대지 위에 4층 상가주택을 지어서 아니면 또 지어진 건물을 사거나 그래서 내가 직접 거주도 하고 한 3, 4억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3억, 내가 만약에 현금을 3억 갖고 있다고 하면은 3억으로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월세 수입이 3, 4백 나온다는 거고. 3, 4백 정도. 그러면 이제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은 보통 이제 얼마 정도를 지게 되는 건가요? 대출은 이제 지어진 건물이냐 시중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건물은 대출 승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100% 되면 물론 그 금액으로 가능하지만
대출이 좀 안 나오면 좀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3,4억 정도면 네. 토지세 대출 80%가 나오고 네. 또 건물 지을 때 또 기성 대출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대출 이용해서 네. 3,4억 정도로도 직접 거주하고 3,400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대출이 그럼 얼마 껴 있는 거예요? 보통 건물 지역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4, 5억에서 많은 데는 한 6, 7억까지 대출을 이용하죠. 5억 내외 정도가 이제 네. 대출금으로 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